많이 나가는데요. 열왕기상 4장에서 7장을 나가는 이유는 성전 건축하는 그 내용이 4장에서 7장까지 좀 길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은 4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주석이 있긴 있어도 그 외에 설명했던 아주 자세한 내용은 많이 있지 않고 그 중에 몇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오늘 설교에서 어떤 메시지가 되려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림을 같이 그냥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4장의 사건은 솔로몬이 이미 3장과 2장 사건에서 솔로몬이 간절히 왕이 되었을 때 바랬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지혜를 달라고요. 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과 악을 하나님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셨죠. 그래서 실은 솔로몬이 이 정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왕의 직분으로 일을 하는 데는 지혜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간절히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맛보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4장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뭐부터 얘기하냐면은 이때 이스라엘 왕의 각계 관료들의 이름부터 호명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누구부터 얘기했냐면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얘기했어요? 제사장. 원래는 다윗은 누구부터 얘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국방부 장관부터 얘기했대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솔로몬은 누굴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직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아일롯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특별히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실은 만약에 다윗 시대 때 배반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다시피 나중에 다 처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미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개혁을 일으켜야 됨. 솔로몬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요. 그럼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일까요? 실은 다윗과 함께했던 그 직분의 아들들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사관은 뭘 하는 거냐면 왕의 기록을 쓰고 왕의 명령 내릴 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때 충성했던 그 아버지의 친아가 그의 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아주 충실히 하게끔 믿고 맡기는 그러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러분 왕의 친구도 직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친구로 삼았어요? 직분에서요? 나단의 아들 사부시오. 나단 누구입니까? 다윗의 제사장이요? 선지자 나단 기억나시죠? 나단이 뭐 했어요? 다윗한테 당신이 그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 죽였다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었을 때 누가 용기 있게 얘기했어요? 나단이요. 솔로몬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였냐면 그렇게 아주 바른 말을 해주고 그리고 바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참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솔로몬의 이 때는 가장 바르게 살고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된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친구의 직분을 넣냐면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런 정신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4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어떤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한 직분을 하는 가운데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면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유다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같이 많았다고요? 예,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대요. 이게 뭘 얘기냐면 실은 이미 이 솔로몬 왕권 시대 전에는 항상 무슨 일들이 항상 많았어요? 사울 시대나 다윗 시대요? 전쟁이 많았어요.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블레셋과 너무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대요. 이게 뭐냐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뭐가 있냐면 적이 없었고 그리고 번영 중에 즐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에 기죽지 않을 만큼 인구와 및 힘이 세졌다. 기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좀만 더 내려가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솔로몬이 어디까지 나라를 차지했다고 하냐면 블레셋 지방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이면은 아프리카 그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까?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런 나라의 강대국이면 뭘 차지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했는데 이때 당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라의 왕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러면 뭐만 받았다고 적혀있냐면 네 조국만 받았어요. 되게 너그럽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셨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2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짓밟는 나라입니까? 보니까 뭘 했대요? 왕들 그대로 놓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사이좋게 지냈대요. 그들의 민족을 잘 다스려주고. 실은 이미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내가 너 뭐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이 왕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성과 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셨던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그게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폴리에도 솔로몬의 재판 벽화가 유적으로 남아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 재판 때문에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막 너무 이 나라 정치 고민되는 문제를 누구한테 갔다고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민족들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게 28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조금 준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했대요? 심히 많이 주었대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동쪽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찾아 고민이 있었을 때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었대요. 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실은 나누어주는 나라입니다. 베푸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뭐 어떤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줬어요? 너그럽고 넓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주었대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간절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넓은 마음이었거든요. 포용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주석은 이 부분에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다른 이웃에 있는 구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사력 있게 대한다면 그들이 그런 넓은 마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선교를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선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과 아들 헤만과 갈골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 대단하죠. 이 솔로몬이 온 나라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와 칭찬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5장의 사건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다른 이방 왕에 있는 히람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히람이라는 왕은 누구와 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네, 다윗과 친했대요. 다윗과 어떻게 친했냐면은 다윗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다윗은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이 두로 히람은 이 성전 건축한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가 실은 이 나무를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을 성전 건축하는 귀한 돌들을 실은 뭘 한다고 해야 되나요? 돌을 깎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요. 돌을 이렇게 모양 좋게 깎는 거예요. 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석공이요? 석공 아니면 조각? 뭐 그 일들을 하는 아주 중대한 일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는 1절에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이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아주 고상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기 보면은 기다렸대요. 뭘 하기를 기다렸냐면 실은 성전 건축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네, 맞아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다윗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전쟁에. 왜 그랬냐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건축해야 될까요? 평화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이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롭다. 솔로몬의 사명은 실은 이 사명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아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평생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 사역이 자신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대한 사명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온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아, 뭘 요구하냐면은 그 히람 왕에게 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받았으니까 뭘 달라고요? 레바논에 백향목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향목을 이제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이요 어디에서만 자라냐면요 고원지대에서만 자라요. 그리고 물이 흘러야 되는데 어떤 물을 먹고 자랐냐면은 여기 만년설 있죠.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흐르는 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어떠냐면 이 백향목을 자른 나무거든요. 사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나이트가 거의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아요. 단단하고 촘촘해서 실은 만약에 왕의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갈라져 있고 막 틈이 벌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될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써야 됐냐면은 이렇게 틈이 없는 단단한 백향목을 써야 됐습니다. 근데 히람 왕의 거기에 있었어요, 저게. 그래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게 재단하기도 힘들거든요. 매우 단단해서요. 근데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히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 여기 한번 네, 맞아. 기뻐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람이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야, 네. 이 히람 왕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요. 히람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장면이 뭘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왕인데 누구를 인정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막 솔로몬의 나라가 보니까 막 짓밟고 징벌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였어요? 다른 이방국 이 주변 국가를 포용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결국은 누구를 찬양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나무들을 그렇게 해서 이 강줄기를 통해서 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좀 보시죠. 13번입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여기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거든요. 이 지혜가 총명이 힘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다 뭐 하냐면 솔로몬이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서 다른 이 주변 국가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강제 노역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을 썼다고 하냐면은 3만 명을 썼대요.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라미드 짓고 막 했었을 때 뭐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걸까요? 이거 되게 여기서 처음 쓴 거라는데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한 날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러니까 한 세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은 어떻게 했어요? 건축하게 하고 다시 두 달은 집으로 보내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상하게 봤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모호한 게 뭐예요? 그들을 되게 그러니까 노예로 부리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주변 나라에 되게 큰 영향을 줬대요. 다른 나라는 뭐로 했어요? 이런 건축을 할 때요. 강제로 노예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솔로몬도 나중에 그렇게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권적이었고 고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의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하는 결과를 주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번영과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무엇했어요?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7절, 18절 좀 빼놓았는데, 17, 18절 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이 건축자의 하람과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히람 왕은요, 무엇까지 했냐면요, 이 성전 건축할 돌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었습니다. 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벽이 뭔지 아십니까? 전 여기 가봤어요. 맞아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 뭐죠? 맞아요. 기도하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 이 성전 벽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사람이 요만큼 조그만한 이렇게 벽이 있는데 돌이요. 위에 가니까 좀 얇고 밑에 가면 커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튼튼하게 지려고요? 아니에요. 여러 번 부셔져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면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그다음에 언제 무너졌어요? 다니엘 시대 때 성전 완전히 부셔졌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다시 재건축하고, 그리고 또 언제 또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로마가 한번다 무너뜨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뜨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여러 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위에 있을수록 성전이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있을까요? 아주 밑에 가면은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 벽이 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 되게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 17절, 18절 아까 읽었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때요. 이때 당시에 주석도 얘기하지만은 망치와 끌을 사용하지 않고 돌을 다듬었어요. 실은 우리가 돌을 재단하면 막 끌로 치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치지 못하겠어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끌 없이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이거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재미난 걸 가르쳐줬어요. A4 용지 하나를 줬어요, 저한테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한번 집어넣어 보래요. 집어넣으니까 그냥 잘 들어가요. 근데 어떤 한 곳을 제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니 여기다 종이를 집어넣어 보래요. 그런데 종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에 쌓았던 그 성전 돌은요, 틈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A4 용지 종이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후에 진 성전에 이제 재건했던 돌들은 이게 짝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그만큼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정성과 정확하게 지었어요. 그걸 왜 얘기하냐면 오늘 여기에서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도끼와 망치를 사용하지 말고 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을 그 만들기 전에 준비돼서 꼭 맞게 손질돼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땅으로 운반되었을 때는 도끼와 망치 소리 없이 건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 빈부 귀천과 학식과 유물을 막론한 모든 계층으로부터 모여진 재료로 구성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이 죽은 망치나 끌로 쓰는 게 아니라 산돌로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성전을 나타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걸 쓰지 못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니까 산돌이신 누구를 자꾸 연상시키세요? 예수님을 연상하죠. 성전 자체를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누구의 상징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실제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요. 아, 이제 오늘 이거 여기 교훈들이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면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그 제가 말했던 것을 여기 설명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가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 적혀 있죠. 도끼나 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딱 맞게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실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어떻게 건축했냐면은 누구의 말을 듣고 건축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다윗이 이상 가운데 봤던 성전들을 계속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그런 이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계시와 설명으로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부합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용하는 재료조차도 뭐 어떻게 했어요? 매우 중요시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과정들을 보니까 되게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왜 그 이유를 설명하는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건축되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대로만 건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9절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의 널판을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엔 누가 찾아왔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잘하고 있었지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금방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재헌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 잘하고 있는데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재헌신을 시킵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하다가도 지치고 뭔가 목적이 바꿔지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재헌신하도록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솔로몬이 그
잘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다시금 일어나고 재헌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재헌신을 시켜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과 번영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켜 행하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번영과 행복의 기초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계속 보시면서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성전이 멋있고 정교하게 지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실은 번제단이나 보니까 크기가 어때요? 작아요? 커요? 굉장히 커요. 실제 진짜 큽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무엇은 470급이시오 여러 가지 치수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다는 이야기 안 하고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 제가 7장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입니다. 7장 보시면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녹기둥이 나와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마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네.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녹기둥이 나와요.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 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치수하고 그 비교를 해서 그린 건데 녹기둥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요? 이거요? 요거요? 네, 요거죠. 요거예요. 녹기둥이 왜 있을까요? 네? 녹기둥이요. 아까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18규빗이요. 규빗이 이 팔 하나거든요. 팔뚝에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45cm에서 40cm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40cm라고 하죠. 40cm의 높이에 몇 규빗 18로 곱하면은 7m 20cm 정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주석가들도 뭐라고 하냐면 천장을 받치는 그런 용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있어가지고 뭘 막 받치는 용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속이 텅 비었대요. 안에 속은요. 그러면 천장을 받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대요. 왜 놋기둥을 붙였을까요? 원래 기둥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둥이 원래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천장을 받치는 아주 기초 그리고 근원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징적으로 이 녹기둥 두 개를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함락당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 개를 가져가 버립니다. 나머지 다 부셔버리고요. 이 녹기둥을 왜 가져갔을까요? 나중에 주려고요. 뭐 그랬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녹기둥을 세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기다 솔로몬이 세운 이유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솔로몬은 이 녹기둥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힘은요. 하나님께 능력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입구 이제 들어가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과 능력이 어디에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짓다가 여호와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 너 어떻게 해라고 다시 한번 재결심시킵니까? 재헌신시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네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재헌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녹기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타락했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녹기둥을 빼앗기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걸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오늘 실은 그림을 보시면서도 아, 왜 이게 왜 저 위치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이요. 그 바다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에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와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이게 뭘까요? 이 그림 안에서 요거요? 요거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컸냐면 여기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비가 4m, 4.4m예요. 깊이는 2.2m. 네, 그래서 바다라고 그래서 표현을요. 그러니까 정결한 의식, 깨끗하게 씻는 의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거역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산산조각 내서 가져갔대요. 부셔버려서. 이거는 뜯어 가져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정결해지는 깨끗함을 부셔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부셔져 버렸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이 실은 멈춰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학개 2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같이 시작.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이 부셔지는데 나중에 지을 것이 뭐 어떻게 하다고요? 영광이 더 크대요.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다니엘 시대 70년이 있을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고 그랬을 때 예전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느헤미야 시대 때나 이렇게 다 지었을 때 뭐 됐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정말 촘촘하고 화려했어요. 제가 그 얘가 이 종이 한 장 꺼내는 그걸 얘기한 것만큼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정확하고 정말 좋은 재료와 정말 완벽한 그 기술자들을 써서 한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뭐 했어요? 엉성했죠. 물론 잘했긴 했지만 그때만큼 화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언 속에서 나중 영광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 얘기하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뭘 완전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지금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 다시 할게요. 왜 예전 성전이 지금 나중 성전이 왜 예전 성전보다 더 좋을까요? 영광이 더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히브리서의 그 하늘 성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잘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에 지나지 않냐면 하늘 성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하늘 성소와 완벽한 제물이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흠없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성전이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완벽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제 교훈은 마지막에 있어요. 왜 오늘 자꾸 성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하냐면은 성전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로 가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성전이 누구? 어디 또 성전이 누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래요? 성전이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제가 오늘 계속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냐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대충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재료들도 어떤 재료로 지었어요? 제일 좋은 재료 그리고 흠 있는 거 지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그 볼틈 하나도 완벽하게 맞게 지었다고 그랬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무엇으로 건축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품성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품성을 쌓는 그 건축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하나만 보여주고 마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성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품성 건설에서 나타내야 할 조심성에 관한 한 교훈이 된다. 값싼 자재는 단 하나라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고 여러 다른 부분을 한 곳에 맞추는데도 단 하나의 일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었다. 이 부분과 저 부분이 아주 완전하게 맞아야 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가 없는 제목들을 들여와서는 안 되며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일해서도 안 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아니면 우리에게 가치 없는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과 교리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도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쓸모없는 제목들이 건축물들이 안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방해되는 건축물이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거하고 우리의 품성에 그리고 우리의 조심스럽게 우리의 품성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성전 건축에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품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고 좀 그림을 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솔로몬의 방법대로 솔로몬이 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한 계단 한 계단 정성 들여 나아가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